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주일째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진도 팽목항은 통곡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위로의 마음도 팽목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야속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팽목항. 부드러운 선율의 화음이 한국 곳곳을 포근히 감쌉니다. 순회 공연차 한국을 찾은 미국 바이올라 대학 합창단원들이 시리에 빠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의 노래로 고통과 상처를 위로합니다. When we see parents that are grieving, we realize what a terrible, terrible, heart-aching tragedy,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here for you in a loving, compassionate. Way that friends should in times like this. 지금 이곳 팽목항에는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 애도와 위로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수진입니다.